내 유튜브 동영상에 종료 화면을 넣어서 구독자 수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 이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유튜브 종료 화면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초보 유튜버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종료 화면을 활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종료 화면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즐겨 시청하고 있는 뽀따TV의 뽀따님이신데요. 끝쪽으로 가시면 끝날 때쯤 되면 종료 화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영상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추천 영상들이 뜨고 구독할 수 있는 구독 버튼이 생기죠. 이런 버튼이 생겼을 때 한 번씩 더 눌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독자 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시고요. 우측 상단에 프로필 사진에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들어가세요. 좌측에 보시면 동영상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시고요. 동영상 관리자에서 최종 화면을 넣을 동영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삼각형 모양을 누르시면 최종 화면이라고 나옵니다. 최종 화면 클릭하세요. 자, 클릭을 하시면 종료 화면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요소 추가라고 보이세요? 요소 추가를 클릭을 하시고 동영상 또는 재생 목록 여기에 만들기를 클릭을 하세요. 어떤 동영상을 최종 화면에 넣을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 업로드된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선택을 해서 시청자에게 맞는 동영상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동영상이나 재생 목록을 선택해서 올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선택을 하려고 해요. 클릭을 하시고요. 저는 동영상 하나만 선택을 할 게 아니라 재생 목록 자체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고 내려 보시면 저는 시니어 유튜버에 관한 재생 목록을 최종 화면에 넣을 거예요. 이걸 클릭을 하시고 요소 만들기. 자,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 파란색 네모칸이 보이는데 얘를 어느 쪽이든 이 파란색 네모칸 안으로 옮겨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넣고요. 그리고 요소 추가를 해서 채널을 구독하도록 홍보할 수 있는 구독 요소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독에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그럼 바로 이렇게 구독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걸 우측 하단 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고 최종 화면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가시고요.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끝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저희가 종료 화면으로 넣었던 요소들이 여기 재생 목록으로 좌측에 뜨고 있고요. 우측에는 구독 버튼이 생겼습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종료 화면을 내 동영상 끝에 넣어보세요. 구독자 수 늘리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